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목요일은요,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 3프로TV에도 아주 팬이 많으신, 고정 팬이 많으신 KB증권의 김효진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네. 한참 저희와 함께 귀 속속 김효진 연구원님으로 통했었는데, 이제 뭐 귀 속속도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거시 조금 시장을 크게 보는 데는 정말 우리 김효진 연구원님만큼 공부하신 분이 대단히 적다. 필적할 만한 분이 겨우 뭐 저 우리 오건익 팀장님 정도? 뭐 그 정도 분 말고는 큰 그림 보시는 분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디스인가요? 왜 오건익 팀장님 인기 얼마나 많은데. 인기 면에서나 하여튼 뭐 전체적인 분석 이런 그림들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김효진 연구위원님. 감사합니다. 아마 포스트 김한진을 꿈꾸는 우리 김효진 연구위원님. 네. 김효진 연구위원님과 함께 네. 오늘 코로나19 재확산 과연 이게 우리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제 저 아주 그 단순한 저 정도 사람들의 생각엔 코로나19가 1차 확산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경기에 영향을 미치지만 2차 때 재확산되더라도 1차보다는 훨씬 더 적은 영향이 아니겠는가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저는 하거든요. 네네. 네, 우리 김효진 연구위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뭔가 되게 다른 결론을 막 드려야지 될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뭐 오늘 별로 들을 얘기는 없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들을 네. 이제 저는 그냥 대충 때려잡는 거고 이 분석을 통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한 달 정도 전에 그런 이야기 드렸던 것 같아요. 네. 향후에 경제 리스크가 저도 리스크 좋아하니까요. 네.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굳이 좀 꼽아보자면 네 가지 정도로 요약되지 않나. 첫 번째가 코로나 다시 코로나. 확산될 거냐 아니면 경기의 네 가지 리스크. 네, 이대로 좀 이제 안녕하고 싶잖아. 이제 안녕할 것인가. 첫 번째 코로나. 네. 두 번째는 지금 경제가 그나마 좀 회복할 거야라고 전망하는 배경에는 그리고 주식을 비롯한 위험 자산 가격이 막 상승하는 배경에는 저금리가 깔려 있거든요. 근데 네. 금리가 혹시 오르진 않을까? 세 번째는 신흥국들이 환율도 보고 이러니까 되게 불안한데 신흥국 중에서 한두 국가 정도 뭐 디폴트가 나거나 금융위기를 맞을진 않을까? 요즘 브라질 불안합니다. 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올해 미국 선거도 있는데 미중 갈등은 도대체 더 격화될 것인가 아니면 저러다 이제 밀당하다 말 것인가? 요 네 가지가 이렇게 제가 그냥 짧게 한 30초 안에 말씀드렸지만 네. 하나하나 간단하지도 않고 되게 완전하게 해결되지도 않을 것 같아서 요 네 가지가 더 강해지는지 아니면 좀 약해지는지 요 다 네 네 개가 리스크 요인이니까요. 네. 거기에 따라서 경제의 회복 속도가 좀 빨라졌다가 좀 더뎌졌다가 최악의 상황에는 다시 주저앉을 거다라고 저지 네 가지를 쫙 세워놨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보건의학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좀 수그러들었다가 가을 이제 북반구라 그러나요? 북반구 국가들이 이제 가을 좀 추워지면 예, 좀 이제 접어들면 네. 2차 확산이 우려된다. 그 전까지 치료제가 되었던 백신이 되었던 빨리 좀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때쯤에 다시 한번 조금 추이를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예. 코로나19가 지금 다시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3월이나 4월에 비해서는 비교를 좀 해드리자면 네. 그때는 코로나라는 명칭, 뭐 비말, 팬데믹 이런 단어들을 저희가 처음 써봤으니까요. 굉장히 허둥지둥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네네네. 한다면 지금은 그동안 이제 모든 사람들이 공부도 하고 이제 마스크도 잘 쓰고 네네. 각 정부에서도 단계별로 방역 체계를 좀 정비했기 때문에 영향은 좀 작을 수 있는 상황. 그리고 누적으로 보면은 코로나 감염자가 굉장히 늘어있지만 네. 그 일별로 치고 나가는 속도랄까요? 이제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이게 탁 맨 처음에 나왔을 때가 가장 효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강하고 그렇겠죠. 예. 그리고 이제 각도가 이제 주냐 느냐 이제 이거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코로나 감염자 수가 좀 주는 듯했다가 다시 늘어나는 거는 분명하게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방향제 캔을 땄을 때 처음에 냄새가 확 커지다가 점점 우리가 익숙해지는 것과 비슷하다고 한번 비유를 해도 될까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디퓨저 이제 액을 한 번 더 탔죠. 네, 디퓨저는 바로 전자 디퓨저 라이마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빅피처가 있으셨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지금은 다시 늘어난 감염자 수가 다시 늘어난다라는 건 이제 분명히 안 좋은 소식이긴 한데 예전에 막 감염자 수가 치고 올라왔을 때 비교를 한다면 훨씬 더딘 속도, 특히 미국, 중국도 막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면 어떻게라고 저희가 되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일간으로 하면 뭐 50명 내외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그렇게 막 높아지지 않는다는 그렇죠. 거죠. 네. 다시 확산된다라는 건 안 좋은 소식이지만 그 3, 4월에 있었던 기세랑은 좀 많이 다르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저도 이제 정 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3, 4월만큼은 혼란스럽진 않을 거다. 다만 그럼에도 제가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뭐 엊그제 나왔던 미국의 소매 판매가 막 전월 대비 거의 막 20% 가까이 좋게 나오고 4월 대비 4월 대비 5월에 전월비 거의 20% 가까이. 그러면 이 경제가 코로나가 이제 옅어지면서 금방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기대감. 을 충분히 가질 수 있죠. 각국의 이제 제조업 PMI가 되었건 서비스업 PMI가 되었건 심리지수가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데 심리지수가 아주 가파르게 추락했다가 또 가파르게 대부분 국가에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말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V자 반등. 이 경제가 진짜 간다면 주식은 그러면 더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V자 기대는. 반등이 경기가 V자 반등이요? 네, 경제가 V자 반등. 아, 그래요? 네, 경제가 V자 반등이면은 위험 자산은 정말 좋으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 이제 계속 해 나간다라면 정말 좋겠지만 지금 코로나19가 다시 조금 슬금슬금 올라오면서 특히 브라질이나 인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주 가파른 경기 회복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게 한 지난 1, 2주의 환경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래 코로나가 없어진 게 아니니까 여기서 계속 막 이렇게 경제 지표들이 막 치고 올라가서 바로 몇 달 만에 막 제자리로 경제가 원상복구 되기는 그치 힘들지라고 다시 한번 조금 캄다운 할 만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가지 리스크, 코로나, 금리 상승 가능성, 신흥국 불안, 그리고 미중 갈등 중에 이제 코로나는 요 정도로 그 나머지는 제가 그때 조금 말씀을 드렸고 왜 네 가지를 다시 집어서 말씀드렸냐면 코로나, 금리 상승, 신흥국 불안, 미중 갈등 중에서 만약에 이 네 가지가 다 악화가 되면 경제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 기대감을 내려놓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되잖아요. 네 가지가 다 악화되면? 네, 그럼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는 다시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데 금리는 반대로 경제에 대한 전망이 안 좋아지면 다시 내려올 수 있는 부분, 다시 저금리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더 내려갈 데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도 한 1, 20bp라도 다 저금리야라고 하지만 이제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0.5인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0.6인 것과 0.7인 것과 0.8인 것과는 또 차이가 이제 납니까? 온도 차이가 조금 미묘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리 상승 가능성은 오히려 좀 완화된 상황. 그리고 지난주 후반과 금주 초반에 한국 뭐 미국에서 다 주가가 불안하면서 연준이 다시 개별 회사채를 매입하겠다라고 하면서 한 발 더 우리는 아직 여전히 화력이 남아 있다. 보여주면서 금리는 조금 상승세가 다시 완화될 상황이 요거는 약간 위험 자산 입장에서는 약간 플러스인 거죠. 게다가 신흥국 불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전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게다가 브라질, 인도 같은 국가들의 말레이시아, 뭐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인데 그 국가들의 코로나19 상황이 그냥 주춤한 게 아니라 더 악화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게다가 선진국들은 이 신규 감염자 증가 속도가 좀 어느 정도 둔화된 다음에 경제를 너무 옥죄일 순 없으니까 경제 활동을 재개하자라고 했는데 신흥국들은 사실은 코로나19가 그 감염자 수 기울기가 줄어들지 않은 상황에서 약간은 섣부르게 어쩔 수 없는 궁여지책이었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경제활동을 재개했거든요. 그러니까 의료체계도 선진국에 비해서 좀 잘 안 되어 있고 경제에 대해서도 재정을 풀 수 있는 여력이 좀 제한되어 있고 여기다가 이제 코로나까지 얹어진 상황이니 신흥국 불안은 사실은 조금 더 한 단계 경보가 올라갔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판단과 매우 우리 김효진 위원님의 말씀이 많이 일치하는 것 같아서 저는 스스로 굉장히 이제 뿌듯해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네 가지 말씀 주신 것 중에 신흥국 불안을 가장 크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아니 신흥국 힐튼 저 굉장히 지금 불안을 크게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다른 뭘 보냐면 굉장히 입체적이거든요 제가 네. 한 단계 더 한 발 더 나아가는 이런 예측을 또 하곤 하는데 그 신흥국들이 이제 예를 들어 뭐 한 20개 있는데 그 중에 한 10개 15개가 막 힘들게 무너져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당위로 생각하면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고 이제 뭐 어떻게든 다 같이 잘 살아야 되지만 네. 어쨌든 현실적으로 이게 한 힘들어져서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진국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훨씬 더 돋보인 신흥국 중에 가장 우수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데 조금 집중해서 투자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한번 좀 조심스럽게 해보거든요. 그거는 충분히 가능한 설명인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신흥국이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힘들어지는 신흥국이 네, 힘들어진 신흥국이 전체 신흥국, 아르헨티나가 지금 9번째인 것 같은데요. 9번째 디폴트가 이미 났잖아요. 났는데 주변으로 확산도 안 되고 사람들 그냥 그래? 그냥 그러고 약간 넘어가는 분위기가 워낙 자주 하니까. 네. 그리고 이건 예를 들긴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신흥국 중에서도 네. 외국인 투자들이 좀 들어가긴 했지만 비중이 작거나, 그러니까 비중이 작거나 아니면 경제 규모가 작아서 이 별로... 나라에는 되게 불행인데 그러면은 요거를 빼서 여기다 네. 투자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라면은 네. 이렇게 고신흥국의 비중을 줄여서 한국으로 가져오는 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신흥국 중에서 브라질이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크거든요. 인도도 마찬가지고. 브라질이요? 네. GDP가 우리가 거기보다 뒤에요? 네, 네, 되게 커요. 브라질? 네, 그럼요. 아, 근데 이제 그 정도 사이즈, 그 정도 급이 네. 만약에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한다면 네. 이것은 이제 전반적으로 신흥국을 다 이제 뭐 줄여라. 한국이 아무리 좀 그 신흥국 군 중에 주식시장은 저희 신흥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네, 네, 네. 그 중에서는 체질이 다르고 뭐 생산하는 제품도 다르고 그런 건 이제 다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팔아 이제 이런 패턴들을 좀 보여오긴 했었어요. 그래서 네, 네. 거기 또 말씀하신 거는 동의를 하면서도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이제 신흥국 불안 이렇게 뭉뚱그려서 보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면 그럼 누가 위험하냐 그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습니까? 네. 현재 상황에서 제일 위험해 보이는 건 브라질? 아르헨티나? 불안해 보인다라기보다는 네. 무사히 넘어갔으면 왜냐하면 경제 규모 너무 크니까 이제 무사히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그 두 네. 국가들이 아주 신흥국 중에서 규모가 크면서도 네. 코로나19 사태가 좀 악화되고 있는 국가들이어서 조금은 예, 조금 체크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신흥국 불안 그리고 참 뭐 어떻게 미중 갈등도 좀 언급을 해주시나요? 미중 갈등은 패스하고? 네, 미중 갈등은 최근에는 홍콩 관련된 불안들이 계속되고 있기는 한데 단적으로 그냥 위안화를 말씀드리면 7.15 이렇게 올라갈까 약세로 가면서 네. 미국이 홍콩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 특별 지휘권을 회수한다든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중국도 이제 맞대응 하나보다라고 네. 우려할 수 있었는데 환율도 다시 제자리. 그리고 계속 뭐 화웨이도 뭐 얘기하고 뭐 계속 얘기는 하기는 하지만 또 며칠 전에는 미국 기업이 화웨이를 쓰는 거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좀 방향의 전환도 있기도 했고요. 그래서 네. 아주 격화되지는 않는 계속해서 갈등은 남아있지만 아주 이렇게 다시 등을 돌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약간 서로 실리를 추구하려고 하나 보다라는 쪽이어서 네 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코로나와 신흥국 불안은 아쉽게도 조금 마이너스 폭이 커진 그러니까 다시 조금 불안한데 라고 하는 거지만 나머지 두 가지 금리 네. 상승 가능성이나 미중 갈등은 오히려 조금 한숨 돌리나 보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걸 다 합한다라고 한다면 네. 경제는 이렇게 훅 위축됐다가 다시 이제 더디지만 회복을 가능하다라는 거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아주 가파르게 경제가 막 쭉쭉쭉 뻗어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네. 라고 기대를 했던 분들이라면 그래 조금 어렵겠구나 라고 한번 조금 다시 한번 되짚어 볼 만한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정부 대응 지수라고 해서 뭐 학교에는 얼마나 자유롭게 갈 수 있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모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동 제한 관련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해서요? 네, 코로나 네. 관련해서 정부가 얼마나 엄격하게 좀 이동 제한을 하고 있는지 그냥 편하게 락다운 지수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발표를 하는데 네. 그럼 코로나19 전에는 그 락다운 지수가 0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동 제한이 없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걸 0에서 가장 강력한 락다운을 100까지 해서 다 이제 지수로화해서 발표를 하거든요. 네, 네. 막 엄청나게 막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모아서 하시는데 네. 지금 주요 국가들이 한 60에서 70 정도의 여전히 이동 제한을 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한 30, 40쯤 됩니까? 한국도 한 50몇은 되는 50 정도 것 같아요. 돼요. 네. 네. 저 여전히 학교들도 이렇게 자유롭게 가거나 그러지는 이제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경제가 아주 가파르게 위축됐을 때 탄력적으로 올라오는 건 일견 당연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한 이동 제한이 그 지수에 따르면 여전히 저희가 그 자유롭게 돌아다니거나 네. 국가 간의 교역도 이제 마찬가지이다 보니 경제에 대해서는 조금 막 이제 아 V자 반등이야라고 할 때는 이제 그런 여전히 좀 남아 있는 것들을 한 번씩 좀 꺼내 보면서 체크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리스크가 지금 판단하신 게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이 보실 때는 연구원님이 보실 때는 여기서 주식시장은 조금 더 갈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면 좀 쉬고 다시 뭐 하반기를 노린다든지? 지난주에도 조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위험자산이 계속해서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위험자산이? 그러니까 네, 주식이? 네.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게 뭐 경제가 좋거나 나쁘거나 네. 이제 이거를 떠나서 네.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한 변수는 금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네. 사람들 유동성 이야기도 하고 뭐 또 얘기는 하지만 유동성이 정확히 얼마인지 우리가 계산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뭐 연준이 얼마 풀었으니까 대충 얼마가 아닐까라고 추정은 하지만 전 세계 유동성이 얼마입니다. 계산하는 사람 계산해낸 분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도 이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추위는 어느 정도 어림짐작은 하는데 그럼 그 추위가 꼭 잃는다고 주식이 1만큼 상승하는 건 아니고 주식은 뭐 2만큼 상승하기도 하고 3만큼 상승하기도 그렇죠, 그렇죠. 하고 상승 안 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걸로 좀 우리가 좀 쉽게 일별로 트래킹할 수 있는 건 없나 가장 손쉽게 저는 금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금리? 네.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이제 글로벌 국채 지표물이랄까요? 네. 기준이 되다 보니 그거를 계속해서 추적을 하시는군요. 네, 아침에 이제 먼저 일어나면 주가도 보고 이제 금리도 보고 금리가 그냥 옆으로 기었는지 아니면 슬금슬금 상승을 하는지 하락을 네. 하는지 그거를 아침마다 되게 중요하게 보죠. 네, 근데 금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낮은 수준에서 이렇게 눌러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 경제가 아주 다시 재위축되는 앞에서 제가 막 네 가지 요인을 말씀드렸지만 네네. 결론적으로는 두 개는 좀 위험한데 두 개는 괜찮아요잖아요. 합하면은 뭐 다 일식은 아니지만 영이잖아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쉬웠겠네요. 이제 그러니까 그냥 경제는 뭐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지만 그냥 이렇게 완만하게 회복한다라는 경로에서 이렇게 아직은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를 제가 막 시간을 들여서 이야기를 드린 거니까. 네. 그러면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도 않는 내려가지도 않는. 상황이라면 저는 위험자산이 나쁘게 볼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죠. 게다가 심리는 막 엄청 살아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막 주식시장에 막 돈이 막 몰려있어요, 지금. 근데 사람들이 다 야, 이러다가 한번 꺼질 것 같아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사람들이 다 몰려있는데 네. 꺼지게 되는 그 기제라고 해야 되나? 꺼지게 되는 기전. 그러니까 어떤 메커니즘으로 얘가 꺼집니까? 사람들은 다 몰려 있어요. 돈 다 갖고 있어요. 돈 다 주식시장에 있는데 갑자기 훅 빠지는 거는 어떻게 빠지는 거예요? 그거는 좀 케바케인 것 같아요. 케바케인데 네. 사람들이 이 자산에 대해서 좋을 거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제가 A라는 주식을 살 때는 A라는 주식이 나한테 계속해서 이 기업이 성장을 할 거야. 첫 번째. 그리고 시중에도 뭐 유동성이 되었건 낮은 금리가 되었건 돈이 많이 풀려 있어서 네. 이 기업의 성장이 지속됨과 동시에 전체 주식 시장도 좋을 거야. 여기 두 가지가 이제 이건 밸류에이션인 거잖아요. 아,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 기업 자체에 대한 이익이 있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시장에 관한 건. 만약에 이 A라는 기업이 너무 좋아도 전체 시장이 막 폭락한다고 얘 혼자 막 상승하기는 진짜 어렵죠.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겸비됐을 때 저는 A라는 주식을 사람들이 산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A라는 그 대표 기업이 성장을 10만큼 한다고 생각했는데 막 5밖에 못하거나 네. 제자리 걸음일 때 제가 막 나와서 막 GDP도 이야기 드리고 막 뭐 제조업 뭐 심리지수도 막 이야기 드리고 막 얘기 드리지만 이게 사실은 그냥 경제지표가 그런가 보다라고 들으실 수도 있어도 사실은 그냥 어떤 기업 혹은 전체 기업에 대한 이익을 저는 얘기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이 이익이랑 GDP랑 완전 따로 가진 않으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경제가 1만큼은 성장할 거야, 2만큼은 성장할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이 기대를 엄청 하회할 때, 기대보다 많이 못할 때, 네. 그러면 내가 주식에서 돈을 빼나요? 빼야죠.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뭐 전쟁 같은 상황이 난다든지 아니면 네. 뭐 급박한 상황이 터졌을 땐 주식시장에서 빼는 게 뭐 저는 이해가 돼요. 네. 근데 막 너도 나도 막 다 들어오는 지금 이제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많이 올라왔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갑자기 돈을 들고 다 나갈까? 아,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저희 주식 저 이제 증권에서 다니니까 보통 이제 뭐 전고점에 다다랐으니까 뭐 뭐 좀 쉬어갈 수 있다는 등. 뭐 아니면은 뭐 이전 저점에 다다랐으니까 이제 뭐 상승할 수 있다는 등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사실은 그럼 근거가 뭐야? 이러면은 되게 그냥 전고점에 왔으니까 요는 사실 되게 멋있는 대답은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이게 조금 되게 쉽게 볼 수 있으면서도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은데. 전고점이라는 게?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고점에 이렇게 딱 했다가 뭔가 다른 요인 때문에 이렇게 헤매다가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네. 그럼 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훨씬 좋은 요인이 있어야지 되는 거죠. 가격에 이제 반영이 그러면 이제 이전만큼 회복은 했다라는 거지 다 반영을 했고 네. 경제로 따지면은 코로나 19 이전으로 한 내년쯤이면 예를 들어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근데 이거를 선반영해서 주가에 반영을 하면서 지금 주식시장이 막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2022년, 2023년 이렇게 되게 멀어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만약에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어. 그럼 주식은 이제 그것까지 반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아니던데? 그때부터 뭐 다시 안 좋아지던데. 아니면 너가 생각한 속도가 너무 가팔라라고 한다면 가격에는 또 그럼 내가 너무 올랐나? 라고 하면서 이제 하락 압력이 가해지죠. 아, 그래요? 예. 네. 아. 저는 주식을 살 때 저는 이제 아주 개인적으로 뭐 시장이 안 좋아질까 아니면 뭐 지금 너무 밸류에이션이 이런 생각 별로 안 하면서 사 갖고 그런가? 아. 뭐 그쵸 또 꼭 뭐 기업의 이익이나 밸류에이션이나 네. GDP랑 꼭 이렇게 주식이 꼭 이렇게 예쁘게 같이 가지는 않으니까요. 너무 많이 와서 있는데도 더 가는 경우도 적지 않죠? 그럼요. 보통 이제 뭐 그냥 주가 상승기 말고 강세장이라고 표현할 때는 저희가 뭐 한 10년 정도를 이렇게 끊어서 지금 사실은 최근에 이 하락하고 올라온 거를 어떻게 카운트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주가 고점은 2009년이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만약에 코로나19를 이렇게 뿅 빼고 나면은 10년 정도 강세장인 건데 강세장의 말미에는 주로 예, 전고점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이제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아, 그렇습니까? 예. 자꾸 제가 요즘에 우리 게스트분들한테 제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고 자꾸 뭔가 이렇게 짜낸 듯한 느낌이 좀 있어서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아, 최대한 객관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위원님이랑 연구원님이랑 같이 경제가 금융시장과 왜 뭐 디커플링이 되는가 혹은 뭐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얘기가 좀 남아있는데 요거 잠깐만 광고 듣고 와서요. 바로 나갈 테니까 어디 좀 나가 계시지 마시고 또 여러분 질문도 좀 소화할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채팅창에 지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광고 듣고 옵니다. 향기 너무 좋다. 이게 뭐야? 라이마 몰라? 공기 정화까지 되는 라이마 전자 디퓨저야.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느낌이야. 디자인도 멋지네. 30년 동안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사랑받아온 독일 명품 전자 디퓨저 브랜드라 역시 다르지? 반려견 냄새, 담배 냄새. 이제 안녕이네. 나도 하나 사야겠어. 이름이 뭐라고? 차량, 가정, 매장에서 사용하는 전자 디퓨저 라이마. 비슷한 제품은 많아도 품질을 생각한다면 역시 라이마. 네이버에서 라이마를 검색해보세요. 운조 커피. 이름 걸고 만듭니다. 사장님 이름이 운조입니다. 좋은 커피, 운 좋은 커피, 기분 좋은 커피. 우리가 직접 마시려고 시작한 커피. 먹고 살려고 열심히 만드는 정직한 커피. 커피로 잘 먹고 잘 살고 싶습니다. 커피로 주식 상장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커피숍이 아니라 커피만 볶는 사람들. 원두 더치커피 드립백. 도매 소매 가정용 선물용
주문하시면 로스팅하는 신선한 커피. 네이버에서 운조 커피를 검색하세요. 네. 우리 채팅창에도 광고 나가는 동안 사람 빠지는 거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여러분 숫자를 다 제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가신지 안 나가신지 다 알고 있으니까 또 누가 나가신지도 제가 다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섣불리 나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오늘은 우리가 목요일 김효진 연구위원과 함께 경기에 관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지혜를 좀 얻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는 여러분의 질문도 좀 이따 이제 소화를 할 거고요. 먼저 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금융시장과 경기 혹은 경제가 왜 자꾸 따로 가는 것 같다 요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 따로 가는 이유는 뭡니까? 사실 이제 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주식이 이제 먼저 상승을 하고 경제는 이제 회복을 할까 말까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요런 시점이 저같이 이제 경제를 주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시점이기도 한데 네. 약간 좀 힘이 빠지는 시점이기도 해요. 무슨 의미죠? 왜냐하면은 경제는 여전히 위축되고 있으니까 저의 네. 역할은 경제가 언제까지 좀 위축이 될지 폭은 네. 어느 정도일지 네. 회복은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막 이제 데이터가 별로 안 나온 상황에서 이제 상상력을 동원하고 예전의 사례를 막 찾아서 네. 경제가 뭐 이럴 것 같아요, 저럴 것 같아요 막 계산을 하고 있으면은 주가는 막 이미 저기 막 올라가 있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아, 그럼 힘 빠지시는군요. 이코노미스트들은. 저는 이제 일은 바쁜데 주식이 이제 저기 이미 올라가 있고 그러면 이제 뭐 주가 네. 오르는 거는 좋은데요. 네. 그럼 주가가 이제 반등하기 시작하면 이미 주가가 올랐으니까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확 떨어져요. 아, 그래요? 아, 네. 경제 자체에 대한 관심이? 그러면 막 안 좋아질 때는 경제에 대해, 그럼 어디까지 안 좋아지는 거냐? 뭐, 이제, 우리 다 망한 거냐? 이제 뭐 이런 걸 질문하시기도 하죠. 이제 주가가 이제 막 반등이 하기 시작하면 경제에 대한 관심은 이제 뭘 사야 되느냐에 당연히 시간을 더 많이 쏟아야죠. 김효진 비교하죠. 펀드매니저 빨리 오라고 해.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군요. 쉽게 얘기 들어서 뭐 할 거야. 주가가 날아가는데. 그렇죠. 아, 네. 그래서 힘이 좀 빠지신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지표를 이제 계속 봐야 되고. 네. 거기 이제 시간 쏟느라 저는 뭐 사야 될지 잘 모르겠고. 네네네. 이제 뭐 이런 게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여기 나와서도 이제 작년에도 그렇고 이제 몇 번 이렇게 간혹 이야기를 드렸지만 경제랑 주식이랑 같이 가냐. 경제를 봐야 되냐. 되게 원론적인, 원초적이랄까, 근원적이랄까. 그런 질문을 최근에도 많이 받죠. 우리 위원님은 주식 투자 하세요? 하죠. 아, 하세요? 네. 아, 하시는구나. 잘 하세요? 저는 근데 할 수 있는 게 네. 그 제한들이 많아가지고요. 네, 네. 그 퇴직연금으로 하는 ETF, 거기서 할 수 있는 ETF는 뭐 종류가 되게 작아요. 하는... 아, 그래요? 뭐 레버리지, 인버스 이런 거 안 되고. 아, 소소합니다. 아, 나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합법적인 범위에서 나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얘기가 샜는데 네. 요즘에도 경제랑 뭐 경제를 꼭 금융시장 특히 주식이 따라가지 않는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같이 경제는 계속해서 좀 안 좋다고 계속하고 뭐 중장기적인 위험이 남아 있다는 등 뭐 이 충격이 영구적이라는 등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주식은 뭐 전고점 막 다 막 넘어서 올라가고 막 과열되고 오히려 과열이라는 표현이 좀 맞나라고 싶을 정도로 막 올라가면 경제를 좀 해봐야 되나 라는 질문을 좀 저도 조금 명확히 아직 답을 100은 못 얻은 것 같긴 하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오늘은 좀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GDP를 보는 게 맞냐? GDP. 네, 그러니까 흔히 뭐 경제가 어때요? 그럼 뭐 GDP 올해 성장률이 뭐 몇 퍼센트고요. 뭐 1분기에는 몇 퍼센트였는데 GDP 뭐. 안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저 채팅창에 계신 분들 GDP 보세요? 주식 투자하실 때 혹시 얘기 좀 한번 해주시고. 네. GDP 보느냐? 오늘은 그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한번 이야기 드렸었던 것 같은데, 전체 GDP에서 이렇게 설명드리면 맞겠네요. 그 제가 GDP의 계정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계정부터 이제 잘 안 쓰는 용어시죠. 계정? 계정. 계정이라는 항목. 항목. 예. 네.
아, GDP에 들어가는 여러 네. 항목들. 항목이 이제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네. 소비가 있고요. 대부분의 국가가 소비가 미국은 한 70% 되고 네, 네, 네. 한국도 한 55% 60% 되고 소비가 있고요. 네. 다음에 수출이 있고 수입이 있고 정부 지출이 있고 투자가 있어요. 네. 요게 항목이에요. 항목의 큰 카테고리예요. 투자라는 건 기업 투자예요? 정부 하는 거예요? 투자에 뭐가 있냐면 건설 투자가 있고 네. 설비 투자가 있고. 아, 이것도 역시 기업들이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네. 그래서 뭐가 경제에 뭐가 제일 중요해요? 그럼 사실 전 다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 사이즈로 보면은 네. 소비가 제일 중요하죠. 한 60, 70% 차지하니까요. 제일 큰 덩어리니까. 네. 그리고 이제 기업의 이익으로 내려와도 누가 뭔가를 뭐를 사는지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네. 누가 소비를 해야 기업의 이익으로 꽂히는 거니까 소비가 중요하죠. 네. 근데 요럴 때 이제 경제가 바닥으로 막 내리꽂고 있을 때 아니면 고점을 막 향해 달려갈 때 어느 항목이 가장 먼저 움직이냐? 네. 저는 그럴 땐 투자라고 대답하거든요. 투자.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냥 기업이라고 치면 기업이 되게 이 이익의 변화, 뭐 소비 지출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소비가 뭔가 줄어들 만한 환경 아니면 줄어들 만한 기미가 보이면 네. 투자를 정말 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A 기업, B 기업을 봤을 때는 아, 저때 투자 줄였어야 되는데 더 많이 해서 저 기업이 이익이 안 좋았어. 아니면 이 기업은 정말 먼저 좀 잘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어. 네. 라고 이제 기업마다 하는 평가가 갈릴 수 있지만 그거를 다 합해서 GDP에서 봤을 때는 정말로 그 경제가 꺾이기 전에 투자가 먼저 꺾이고요. 전체 경제가 위축되기 전에. 그리고 경제가 GDP는 여전히 좀 위축되고 있어도 기업의 투자는 먼저 좀 살아나려는 기미 아니면 덜 줄어드니까 바닥을 잡는 달까요? 네, 바닥을 잡는 듯한 기미들이 보이죠. 아, 그래서 투자를 많이 보시는구나. 중요하게 네, 그래서 보시는구나. 가장 왜냐하면 투자가 먼저니까요 라기보다는 투자가 가장 이제 먼저 조금 움직임들이 있으니까 저희는 항상 먼저 알아야지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투자를 가장 저는 좋아하는 상황이고 그 투자 그러면은 전체 투자가 설비 투자가 있고요. 네. 건설 투자가 있잖아요. 더 민감한 건 설비 투자가 더 민감하게 움직여요. 건설 투자는 아파트를 생각해보면 네. 약간 타이밍 안 좋은 것 같아도 삽을 뜨면 2년, 3년은 그 건물 지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GDP에 꽂혀요. 금액이 분배돼서 꽂히죠. 네, 꽂히는데 네. 설비 투자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설비 투자는 훨씬 더 그 변동이 심해요. 그러니까 될 때는 확 잘 되고 안 될 때는 확 안 되고. 그럼 뭔가를 이렇게 측정하는 데는 좋죠. 좋은 훨씬 더 리트머스처럼 잘 보이고 네, 네. 좋은 지표인데 네. 왜 이렇게 개정까지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서 원래대로 하자면 설비 투자가 조금 안 좋으려고 하면 경제가 조금 다하나 조금 민감하게 봐야지 되고 경제가 막 전체적으로는 안 좋아지고 있어도 투자가 좀 덜 줄어들거나 할 때면은 이거 이제 좀 바닥에 가까운 거가 아닌가라고 이제 그런 지표들을 좀 많이 봐야지 되는 거죠. 지금 어떻게 지금? 지금은 그래서 여기부터가 좀 본론인데 그럼 설비 투자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공장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그 껍데기를 구조물을 짓잖아요. 그래서 구조물 투자, 공장 껍데기를 네네네네. 짓고. 설비, 그러니까 기계 투자, 그 안에 장비를 네. 들어가니까요. 하나의 항목이 더 있는데, 재고 빼고요. 하나의 네. 항목이 더 뭐가 있냐면, 얼마 전에 항목으로 들어간 항목이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라는 항목이 있어요. 지식재산 생산물. 그냥 R&D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가 네. 있고요. 요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 요게 카테고리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용어를 네.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 지재생투로 가겠습니다. 네, 지재생투 같은 경우에는 또 나눠져요. 나누다 다 끝나네. 그만 좀 나눠요 진짜. 어떻게 여기까지 말해야지 돼요. 네. 어떻게 나눠지냐면은 네. R&D가 있고요, 네.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정식 명칭은 아니지만 미디어 콘텐츠 관련된 투자가 있어요. 네. R&D, 소프트웨어, 미디어 콘텐츠. 요 세 개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R&D? 바로 저희가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언택트로 분류되어 있는 기업들이 다 거기에 해당되겠죠. R&D, 소프트웨어, 미디어 콘텐츠, 엔터 이런. 네. 근데 요거가, 요 세 개의 성격이 뭐 언택트 에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요 세 카테고리에 묶여있는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라는 거는 경기를 별로 안 타요.
아, 그래요? 그렇죠. 경제가 안 좋으면 데이터 센터 두 개 질 거를 하나 질 수는 있겠지만 하나도 안 질, 그 거대한 흐름이잖아요. 4차 산업혁명은. 네네네네. 그래서 하나도 안 질 수는 없는 선택을 지금 기업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3프로TV에서 투자를 하시면 지금 너무 잘 되시지만 만약에 안 좋아졌다라고 치면요. 네. 그럼 뭐 책상을 좀 덜 사실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요? 예, 예를 들어서. 네. 안 된다는 상상조차 좀 불쾌합니다. 제가 잘못된 예를 들어서. 아니 뭐 그래, 그렇다 치고요. 네. 뭐 책상을 좀 안 사실 수는 있을고 이렇게 더 좋은 사무실로 가는 걸 좀 보류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런 장비들 또 송출에 관련된 장비를 줄이실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더 늘리면 늘려야지.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 안 그래도 저 하드디스크도 사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기업들이 지금 똑같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재택근무를 위해서 뭔가 뭐 인프라를 구축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네. 줄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투자가 그나마 잘 되고 있고 네. 여전히 유망한 것들이 그 지식 재산 생산물 투자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의 주식이 더 잘 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더 잘 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잘 갔는데 문제는 요 비중이 예전에는 그렇게 크지가 않았었어요. 전체 GDP라든지 네. 아니면 투자에 차지한 네, 전체 비중이. 투자에서 우리가 아직도 용어도 잘 모를 만큼 뭐 우리가 설비 투자 이러면 이제 알고 건설 투자 그럼 부동산이니까 이제 확 와닿는데 네. 용어를 잘 지식 시장 생산물 투자라는 게 저도 입에 안 붙을 만큼 비중이 크지가 않았는데 지금 미국 기준으로 하면은 전체 GDP에서 5%까지 올라왔더라고요. 되게 크죠? 이게요? 네. R&D 소프트웨어 미디어가 네. 우리나라 전체 GDP의 5%나 돼요? 미국 GDP의 5%. 아, 미국? 네, 한국은 6%. 한국은 더 커요. 아, 그래요? 네. 근데 한국은 건설 투자가 10, 한 2, 3% 정도 되니까 여전히 그래, 한국은 부동산이 중요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건설 투자보다 네. 이 설비 투자의 하나의 하위 카테고리인 지식, 재산, 생산물 투자가 훨씬 커요. 한 20% 정도 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더 커지면 나중에 GDP에 대한 컨셉도 좀 바뀔 수는 있겠죠. 아니면 얘네 따로 저 항목이 독립할 수도 있겠네. 독립을 이미 했고. 아, 완전 따로. 그럴 네. 수도 있죠. 네, 네, 네. 설비 투자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아예 네. 따로 이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전체 GDP는 여전히 그래도 소비가 크니까 네. 막 이제 밑으로 이제 내려가고 있죠. 소매 판매 서프라이즈 나왔다고는 해도 작년과 대비하면 여전히 쪼그라들어 있는데 주식시장에서의 시가총액이 이미 되게 커져 있는 이 지식, 재산, 생산물 투자류의 투자들은 여전히 되게 잘 되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전체 경제는 안 좋은 것 같은데 네. 그 항목은 여전히 좋아지고 있지. 있지만 이제 GDP는 여전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네. 주식은 좋은 거를 이제 반영을 하니까 네. 그리고 언택트라는 컨셉에도 너무 잘 맞아 떨어지니 주식은 이제 그쪽들이 이제 계속 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뭔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 분류를 제가 너무 처음부터 너무 많이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네. 말씀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전체 GDP랑 지금 주식시장 특히 주도주 역할을 하는 그것들이 따로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체 경제를 그럼 전체 경제가 지금 그 주식시장의 상승이나 주도주가 왜 주도주인지를 전혀 설명하지 못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 막 제가 항목을 여러 개 어지럽게 말씀드려서 좀 그렇긴 한데 막 쪼개서 보면은 네. 이유가 있다. 그리고 뭐 더 거창하게 말씀드리자면 실체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막 10년 뒤, 10년 뒤에 저게 잘 될 건데 상상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항목들이 경제와 상관없이 막 이렇게 커지고 있고 미국은 네네. 주거 투자죠. 그러니까 건설 투자보다도 더 커져 있고 지금 기업들이 되게 어렵지만 그쪽에 투자는 계속 하고 있다면 아까 저는 뭐 위험 자산 계속해서 좀 좋게 봅니다.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무리 제가 그 경제에서도 저 작은 것에서도 이 힌트를 못 얻으면 제가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모르겠어요. 이제 이러고 넘어가야 되는 건데 막 뒤지고 뒤지니까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러면 금리도 낮으니 더 이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저는 이제 저 개인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아, R&D 소프트웨어 미디어 쪽. 네. 미디어도 괜찮다 이거죠? 미디어라고 네? 하면 그러니까 미디어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예요? 아니면 그거를 저 어떤 뭐
플랫폼을 통해서 이렇게 뿌린 회사예요. 뭐 미디어랑 뭡니까 좀? 콘텐츠를 만드는 투자인가? 그거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사실 북 이런 것도 들어가고요. 아트 이런 것도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아, 약간 힘드네. 무형 투자랄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저 칭창에서 제가 아까 뭐 GDP 보시냐고 여쭤봤더니 GDP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극소수입니다. 뭐 GDP가 먹는 거냐는 분까지 나올 정도니까 GDP 많이 안 보시는 것 같은데 GDP를 뭐 다 세분해서 다 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투자 부분에서 그러니까 투자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투자 부분을 네. 봐서 투자가 좀 먼저 경기가 회복할 때 먼저 올라가니까 그죠? 그 중에서도 투자에서 건설보다 좀 더 예민한 게 설비. 네, 설비를 좀 보면서 미래를 뭐 정확하진 않더라도 어쨌든 좀 더 예측을 해보는 습관을 좀 갖고 그리고 투자 부분에서 굉장히 파이가 커진 R&D 소프트웨어 미디어 네, 이쪽도 좀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투자를 결정하면 좋을 것 같다. 혹시 이쪽에서 좋은 회사 아 구체적인 뭐 저 기업들은 잘 안 보시죠? 네, 죄송합니다. 우리 저 네, 김효진 연구원님 뭐 회사 하나하나는 잘 안 보시니까 네. 하여튼 이쪽을 크게 괜찮게 보고 계신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어쨌든 위험 자산 쪽에 아직은 희망이 좀 더 있다고 예, 보신다는 거 굉장히 제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혹시 제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각각 갖고 계신 주식 계좌에 R&D 소프트웨어 미디어의 비중은 얼마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잘 살펴보시면 괜찮은 저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 저 위원님은 끝나고 어떻게 댁으로 바로 가세요? 네, 가야죠. 뭐 코로나 전... 시대에 맞춰서.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집으로 일찍 들어가는 거는 어떤 기업들에 좀 더 도움이 됩니까? 집에 가서 뭐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집에 가면 주로 이제 싸우시잖아요. 어떻게 하셨죠? 집에 가서 뭐 건트글러브 회사 같은 걸 다니는 뭐 드라마 보면 네. 관련 기업들이 이제 돈을 버실 테고 드라마 만든 제작사라든지 뭐 게임을 하면 게임 회사들이 돈을 버실 테고 네. 집에 가서 무얼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라. 네. 아, 안 그래도 저 집에 가서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가구 회사 주식이 올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도 우리 집이 이랬나 싶긴 하더라고요. 이랬나 싶긴 하네요. 아, 매일 너무 이게... 가꾸지 않았구나. 아. 네. 그렇습니까? 보통 잠만 자고 막 아침에 나가고 이러니까. 네. 그러다 이제 집 있는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네. 뭐 또 하나씩 더 보게 되고 네. 네. 세탁기도 한번 돌리시게 되고. 그래서 하여튼 가전 뭐 가구 이쪽이 굉장히 요즘 소비도 좀 늘었다고 하던데 하여튼 그런 작은 거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투자 아이디어로 잘 이어지시기를 네. 기대하면서 우리 김효진 연구원님 오늘은 이 정도로 네.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효진 연구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